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고의 김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드라마 대사로 중국어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장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之前的家庭会议没开成，有些事儿啊，还是跟他商量商量。 네, 좋습니다. 자,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之前的家庭会议没开成。 좋습니다. 자, 이 문장처럼 같이 주어, 수로, 목적어 찾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있죠. 뭐죠? 그렇습니다. 회의죠. 어떤 회의? 家庭 회의죠. 그 다음에 之前的 家庭 회의가 됩니다. 자, 수로는 뭡니까? 开. 그렇습니다. 开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成은 뭐죠? 그렇죠. 바로 이 成은 결과보입니다. 결과보예요. 메인은 뭐죠? 메인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메인은 누굴 부정하고 있습니까? 메이카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결과보의 부정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이 청이라는 결과보가 있어요. 이 결과보가 있을 때 부정은 뭘 쓰죠? 메인을 씁니다. 그이 메인은 어디에 옵니까? 수로 앞에 옵니다. 수로 앞에 와서 이 메인은 누굴 수식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청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되죠? 그 전에 가족 회의는 카이 열었나 열었어.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메이청 열려고 했으나 메이청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뭡니까? 열지 못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결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과보의 부정입니다. 결과보의 부정은 수로 앞에 may를 사용해서 동작이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이때 결과보 뒤에 런을 쓸수 없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没买到演唱会的票. 주어 뭐죠, 여러분들? 주어는 我입니다. 수로는요, 买죠. 목적어는 票입니다. 어떤 票? 演唱会的票죠. 자, 문장 보시면은 앞에 may가 있습니다. 이 may는 누구 수식합니까? 뒤에 보시면 다우가 있어요. 다우는 뭐죠? 도달하지 못한 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뭐죠? 메이 따오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연창회의 표를 마이라는 동작을 했지만 메이 따오 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뭡니까? 못 샀다가 되는 겁니다. 살려고 했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뭐다 팔렸거나 아니면 팔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메이가 마이를 수식할 수 있습니까? 수식할 수는 있습니다. 수식했을 때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따오를 생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我没买演唱会的票. 무슨 말이죠? 나는 演唱会의 票를 没买, 안 샀어. 동작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메이마이 하면은 동작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이마이 따오 동작은 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이 따오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요거 예 요거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타 메이 시 간징 리엔 무슨 말이죠? 그는 자 보실까요? 주어는 타지오 수로는 시 목적어는 리엔입니다. 타시리엔, 타는 얼굴을 씻는다. 맞죠? 그런데, 씻긴 씻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메이깐징, 깐징. 무슨 뜻이죠? 깨끗하답니다. 근데 메이깐징 뭐죠? 깨끗하지 않다. 그는 얼굴을 깨끗이 씻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타 메이칸완 저번슈. 무슨 말이죠? 그는 칸 저번슈. 그는 책을 봐요.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매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죠? 그는 책을 다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책을 보는 동작은 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만약에 이 매가 완이 아니고 칸을 수식하면 완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러면 타 메이 칸 저번 슈 이런 무슨 말이죠? 그는 책을 보지 않았다. 책 보는 동작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我没听懂他的话. 무슨 말이죠? 나는
그의 말을 팅동 이해했다, 메이 팅동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나는 그의 말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똥 이해하다, 메이 똥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의 말은 하니까 들려요. 내 귀에 들리니까 당연히 그가 말하는 거 들었겠죠. 그렇지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그럼 역시 이 메이가 팅을 수식하면 당연히 똥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원메이팅 타더 화, 무슨 말이죠? 나는 그의 말을 메이팅 못 들었다. 그가 말하는 자체, 그 소리 자체가 들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가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아예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보호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결과보호를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之前的家庭会议没开成。 예, 좋습니다. 자,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有些事儿还是跟他商量商量。 예, 좋습니다. 这些事啊, 자, 그렇죠. 뭐 특별한 거 없으나 어떤 일들은 하이데이건 다 쌍냥쌍냥. 무슨 말이지? 이 문장 주어가 있습니까? 주어 없죠? 수로 있습니까? 수로 뭐죠? 그렇습니다. 쌍냥쌍냥이죠. 쌍냥쌍냥. 바로 동사 중첩입니다. 동사 중첩은 뭐죠? 한번 뭐뭐 해야 한다. 좀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좀 상의해봐야 돼. 한번 상의를 좀 해야 돼. 이런 말이죠. 누구랑요? 끈, 타죠. 그 다음에 하이데이 끈 다 쌍냥쌍냥. 자, 이 문장 보시면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바로 부추전 명동의 기본 어순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 데이가 있습니다. 이 데이는 뭐, 이 데이는 야오랑 비슷합니다. 야오하고 이 데이는 이렇게 야오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 데이와 인가이를 구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조동사 데이와 인가이의 차이점. 어떨 땐 데이를 쓰고 어떨 땐 인가이를 씁니다. 요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둘 다 뜻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데이 같은 경우는 마지못해서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이는 응당이, 당연히 도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爱人打了很多次电话了，我得回家了。 무슨 말이죠? 내 아내가 전화를 너무 많이 걸어서 我得回家了。 나 집에 돌아가 봐야겠어. 가고 싶지 않은데 전화가 지금 계속 울리고 있어. 뚜렁뚜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最近我爱人病了。 我应该早点回家。 요즘 내 아내가 아파. 그래서 나는 일찍 돌아가 봐야 돼. 이건 뭡니까? 아내가 아프니까 당연히 응당이 일찍 가봐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구별이 완전히 되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만든 조동사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还是跟他商量商量。有些事儿啊，还是跟他商量商量。有些事儿啊，还是跟他商量商量。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젠.